홍삼 마늘 밭인데 9월 중순에 심은 홍삼 마늘인데 뭐 비교적 양호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로의 농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마늘 밭 이제서 골타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흙을 덮어주는 거죠. 마늘을 마늘 파종기로 해서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비가 바로 오는 바람에 비닐을 못 씌웠어요. 그래갖고 좀 늦는 바람에 비가 계속 오니까 땅이 질어서 이 골타기를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땅이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너무 추워지면 겨울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겨울 준비도 당연히 해야 되면 이거를 하고서 마늘의 유황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독도 될 겸 해갖고 유황하고 그 다음에 뿌리 밝은제, 그 밝은제하고 같이 해서 연면실을 갖다가 한 푹 한 두 번 정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땅이 얼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직포를 안 덮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부직포를 갖다가 딱 덮은 거하고 안 덮은 거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바로 이 밭에서 맨 끝에는 부직포를 안 덮고 요 나머지 골은 저희가 부직포를 덮었거든요. 근데 차이가 확실히 아주 많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풀도 많이 나고 그 알이 성장 속도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부직포는 반드시 덮어줘야 되고 덮기 전에 유황이랑 그 다음에 뿌리 밝은제 요 정도 해서 한 두 번 정도 옆면 시비를 툭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딱 자라면 싹이 올라오면 그때 춥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싹이 컸을 때 부직포를 덮으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숨멎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겨울에는 추우면은 땅이 얼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홍삼 마늘 같은 경우는 뭐 육종 마늘이나 이런 거는 좀 늦게 심는 분들이 있지만 홍삼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겨울을 맞이해야 냉해를 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제가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 지금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제일 끝에기 때문에 이렇게 마늘이 파종기를 여러 개 떨어졌네. 파종기를 했고 여러 개 떨어졌거든요. 여기 이게 한번 어우 이거 봐봐 이거 어우 벌써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이 아주 이게 홍삼 마늘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더라고. 그래 이 정도로 조금 빨리 심어야 겨울 나더라도 냉해 안 받고 아주 어우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뿌리가 이 정도로 많이 뻗어요. 그건 지금 이것도 올라오면서 다 부러진 거거든요. 부러졌는데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뿌리가 완전히 박힌 상태 해야 겨울에 냉해를 갖다가 예방하고 봄 되면 이제 진짜 힘차게 확 솟아오릅니다. 이게 솟아올라
지금 전체적으로 뭐 마늘 발아된 거는 아주 상당히 양호하게 됐습니다. 양호하게 됐고, 요걸 이제 마늘 파종기로 심은 거라서 뭐 드문드문 뭐 발아 그 마늘이 안 떨어진 것도 가끔은 있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인건비 차원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뭐 그때 하고서 이 고울을 안 타주고 마늘을 바로 심었던 거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소형 관리기로 해서 고울을 타주고 있습니다. 뭐 흙이 뭐 이 정도로 하면 고울도 뭐 충분히 타지는 것 같고 흙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덮어주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거 비닐을 씌우고서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흙이 많이 덮어졌어도 크게 문제 없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게 마늘을 심고서 우리가 비가 오는 바람에 그걸 못했거든요. 흙이 아주 양호하게 흙이 덮어졌습니다. 지금 이쪽 마늘밭은 여기도 좀 마찬가지 홍산 마늘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물기가 있는 밭이라서 사실 저 밑에보다 훨씬 더 발화율이 좋고 마늘이 더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는데 요 가운데 쪽에는 지금 움푹 파인데, 저기는 비가 오면 폭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 막 저기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지금 발화가 지금 시작이 되긴 되는데 아마 썩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막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가 되게 가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제발 잘 자라서 내년 봄에, 올 겨울 아주 잘 버텨서 내년 봄에 진짜 주먹만한 그런 홍산 마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솔바인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